당뇨병은 암하고 상관없잖아. 그러지 마세요. 당뇨병도 암도 다 같이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유전자의 변질 이유 원인이나 암의 유전자의 변질 원인이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고, 그저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고, 이제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자가면역계이고, 그런 것만 되지. 사실 뉴스타트에서는 어떤 병이든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는 어떤 병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뇨병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역시 당뇨병도 뉴스타트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구나. 당뇨병이라고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 당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하냐? 우리 몸에 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그래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도 쓰러져 버리고 당이 부족해도 쓰러져 버려요. 그만큼 당은 우리 몸의 그 기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원료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지, 전기. 우리는 전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뇌파도 없고 심장도 다 전기로 뛰고 있어요. 물론 이 전기에 그 파동이 좋은 파동, 알파 파동일까? 알파 파냐? 베타 파냐? 이거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결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무슨 제품에 불과해? 전기 제품이에요. 기분 나쁘게.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 제품이지만은 우리 몸 안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동을 알파파 아니야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실제로 보면 이게 영적 존재가 아니고 무선적 존재예요. 물질적 존재죠. 물질적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나 이런 컴퓨터는 영적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어. 이 컴퓨터의 영적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컴퓨터 주인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컴퓨터 주인이 자판을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라는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님이냐, 잡신놈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렇게 되는 게 원리는 똑같아.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고?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당 속에 전기가 있어요. 당 속에 어떻게 전기가 있을까? 자, 그래서 당이라는 물질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다 당으로 변해. 그래서 그 당이 어떻게 돼야만 전기가 나와? 당에서 전기가 나오거든요. 당이 타야 돼. 연소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자동차의 휘발유도 알고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화학적으로는 휘발유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소와 수소가 합쳐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탄소가 몇 개가 있느냐. 탄소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으면 달콤한 맛을 내는 당이에요. 근데 그 탄소가 열 개, 스무 개 이렇게 되면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구조로서는 가솔린이나 탄수화물이에요. 알코올도 탄수화물이에요. 알코올은 탄소가 두 개. 예. 당은 탄소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에 어떻게 전기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 예. 탄이라고 할 때, 그 탄은 무슨 물질이에요? 탄소. 저게 숯 있죠, 숯. 저게 바로 탄소 덩어리예요. 저거를 이제 분말로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물병에 넣어가지고 물하고 섞으면 섞이게 안 섞이게? 안 섞여요. 그 탄소하고 물하고는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이 돼 있는 것을 탄수화물이라 그래.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즉 숯가루하고 물하고 화합을 시키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그게 태양에서 오는 거야. 태양 에너지는 햇빛은 전기예요, 아니에요? 햇빛은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만드는 공장이 뭐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합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있어? 햇빛이 있어. 그 햇빛이 전기야. 그러면,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예요? 식물이야. 모든 식물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자, 식물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자, 일단 햇빛이 꼭 필요해요. 햇빛 없으면 탄수화물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원료는 뭐예요? 자, 햇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필요해.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많아. 그렇죠? 탄산가스라는 것은 탄소 C, 산소 O2, 이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합해진 탄산가스를 우리는 또는 다른 동물들은 숨을 쉬면 탄산가스를 배출해. 그럼 식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탄산가스를 흡수해. 그 식물은 탄산가스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식물은 탄산가스를 우리가 배출해내는 탄산가스를 쫙 받아서 뭐는 필요 없으니까 식물은 산소가 필요 없어. 그래서 탄산가스의 탄소 C 요거만 보관하고 산소는 어떻게 내버려 공기 중에 내버려 배출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감사하다 식물아 산소를 줘서. 그래서 이렇게 상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또 산소를 받아서 뭐예요?
탄산가스를 또 배출하고 식물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또 탄소를 가지고 산소는 배출해 버리고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탄산가스에서 이 탄소를 받고 그 다음에 물은 물은 어디로부터 받아들여? 뿌리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비가 오면 우리가 물을 주면 이제 물이 여기 있어. H2O. 그래서 물을 뿌리가 빨아 올려 가지고 이 탄소하고 H2O 물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합할 때 여기 뭐가 필요해요?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안 붙어. 그래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탄, 요거는 뭐, H2O는 뭐? 수, 물수.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합해진 물질을 탄수 화물이라고 그래요. 몰랐죠? 그렇게 돼 있어. 탄수화물 그런 거예요. 그 이런 건 줄도 모르고 맨날 탄수화물 이렇게 쌓는다고. 그래서 뭐가 존재하니까 햇빛이 존재하니까 탄수화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햇빛 없이는 식물 없이는 그래 식물의 잎사귀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그러면 영어로 식물이 뭐예요? 예? 네? 네, 플랑트입니다. 플랑트. 플랑트는 식물이란 말임과 단어임과 동시에 또 무슨 뜻이야? 플랑트. 공장. 생산 공장을 플랜트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뭐를 생산하는 공장?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 핵 발전소 같은 거 공장이야. 뭐 생산하는 공장이야? 에너지 생산 공장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에너지 발전소를 뭐라 그래요? 파워 플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왜 플랜트라고 공장이라고 부르냐면 식물 자체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맞아요. 그래서 플랜트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물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은 없어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거기 이제 식물은 플랜트. 공장 맞죠. 에너지 생산 공장이지.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만들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산소도 인간한테 공급하게 하고, 동시에 뭐요? 탄수화물도 공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무엇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식물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성경 보면 식물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 만들고 인간을 다 만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이야. 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뭐를 발전하고 있어요? 전기를 발전하고 있어요. 태양광선, 햇빛이라는 게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 전선, 전기줄 없이 그냥 파동으로 전기를 쫙 지구를 향해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의 다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빛으로 오는 전기를 어떻게 잎사귀에 받아.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들여서 탄수
화물을 만들어서 잘 잡수세요. 이래서 현미쌀도 생기고 호박도 생기고 사과도 생기고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우리를 살리려는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사랑의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일까? 달콤한 맛이지. 그래서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태양 광선의 형식으로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에는 태양 광선을 아무리 빨아봐야 맛없어. 근데 그게 이제 식물로 들어오면 탄수화물은 단맛이 나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맛이게? 그게 사랑 맛이야. 달라. 그리고 또 식물을 통과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물을 통과하면 맛도 달콤해지고 또 어떻게 돼? 식물에서 열리는 과일, 열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숭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먹으면 생기를 더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뭐, 깎아와 그러지 마세요. 깎아와 그러지 말고 뭐예요? 예. 복숭아 한 개를 탁 들고, 냄새도 향기로워. 이게 다 사랑의 향기, 사랑의 맛. 그리고 모양도 어떻게? 예쁘게 사랑의 모양이야. 그래서 과일은 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 하트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하트 모양, 예. 그럼, 사과도 하트 모양이 아니야. 모양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박사님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나도 하트 모양 맞아요. 아니, 자르면이 아니라, 그렇지. 바나나 두 개를 딱 붙이면 하트 모양이야. 아, 박수. 예. 예.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에서 나온 에너지.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깎아오라 그래, 쌓고. 그런 그 사랑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 사과 한 개 한 개, 복숭아 한 개 한 개마다, 이제 그 맛이 끝내주거든요. 특히 무슨 과일이 가장 그 사랑을 느끼게 하냐면, 망고입니다, 망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망고는 그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노란 망고, 길쭉한 거,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건 좀 싱거워요. 예, 네, 근데 애플 망고 같은 거는 뿅가게 이쁩니다. 뿅가게 이쁘고, 그 애플 망고는 너무나 이쁘게 생기고, 색깔도 너무 좋고, 향기도 끝내주는데, 그리고 요거를, 예쁜 망고를, 조금 한 2, 3일 있으면요, 요게 말랑말랑해지는데, 그 말랑말랑한 감촉이 꼭. 네? 그 제가 옛날에 이혼하고 혼자 살 때는 망고 만지고 살았대.
근데 제가 만난 망고 중에 제일 이쁘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그런 망고 브라질에서 만났어. 브라질의 과일이 참 좋아요. 이제 브라질 북쪽 지방에 가면 적도하고 가깝잖아요. 날씨도 막 더운 지방에서 그 햇빛 받고 해서 망고가 막 최고예요. 그 도시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볼다레자라는 도시가 되고 볼다레자 망고가 막 너무 맛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다 식물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 자, 그러면 망고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할 때는 이 사랑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예.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과자가 발달한 곳이 일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캐러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캐러멜. 그래서 그 모리나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천사표 일본 사람들 밀크를 미루꾸라 그러죠. 미루꾸 캐러멜루 그게 이제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밀크 캐러멜이지. 미루꾸 그게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하면서 그 글을 사오고 그래서 그 글을 가끔 얻어 걸릴 수가 있어 어릴 때. 그때는 일제 모리나가 미루꾸 캐러멜로 얻어 걸리면 막 천국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돈이 없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아들이 그 캐러멜을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 가다가 한 통씩 사줘. 그런데 아홉 개가 딱 들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를 할 때,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시잖아. 오시면 꼭 그 캐러멜을 두각을 사와요. 근데 그거는 건강식 아닙니다. 그럼 그거 안 먹어야 돼요? 음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머니 이런 거 왜 사오셨어? 이 건강식도 아닌데 아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는 건강식이 아니라도 그 속에 사랑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좀 먹어라 이 말이야. 그것이 건강식 챙긴다고 막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랑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런 뉴스타트는 하시지 말라 이 말이야. 박수 쳐야지. 박수 하자. 그런 거를 건강율법주의라고 그래. 모든 율법은 어디서 완성이 돼야 돼?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건강식이 아닐지라도 가끔은 뭐예요? 가끔은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마음대로 처먹자 그러지 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먹는 게 내 유전자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를 통해서 햇빛으로 보내주셔서 식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흐르는 전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에너지로 알파바를 맨날 만들어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돼 있어. 예. 네. 자. 그래서 당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이 부족하면 안 돼. 당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더 기뻐지는 거죠. 자,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당이 뭐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혈관이 있어. 모세 혈관이. 모세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혈관, 모세 혈관 벽에 접해서 세포가 있습니다. 네, 세포가 있어요. 세포에는 먼저 세포핵이 있어요. 이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개만 그릴게요. 이게 뭐예요? 꼬불꼬불은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뭉쳐있는 것을 염색체.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23개. 네?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가.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 이게 뭐예요? 이게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유전자 스위치에 며칠기 노란색 물질 붙어서 떨어졌다면서 유전자를 켜다 켜고 끄고 하는 거.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란 게 있거든요. 유전자 지도를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유전자 지도란 거는 뭐냐? 인간 유전자 지도. 23개 염색체가 이 길이가,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예, 그래서 이제 막대기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길이, 염색체 길이가 2번 염색체는 1번보다 어떻게 조금 짧겠죠, 그렇죠? 좀 짧아. 이게 이제 3번 염색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은 왜 걸리냐 하면 이 3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에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가 다 뭐예요?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어딜까? 이게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야. 당뇨병에 걸리면 그런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어딜까? 그래서 보면 자 여기는 이제 2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결장암. 이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대장암을 결장암이라고 그랬는데.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비만은 여기고. 자, 이제 쭉 내려가서 다 보면, 유방암은 여기야, 17번 염색체. 췌장암은 여기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병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변질되는 유전자의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결정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질되는 이유도 똑같고, 또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방법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만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든지 다 같은 뉴 스타트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각 질병들의 치료 방법이 다 뭐예요? 달랐단 말이에요. 왜? 각 질병들이 나타내는 증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원인 치료는 없고 무슨 치료만 하기 때문에? 증세 치료만 하기 때문에 증세가 각각 질병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은 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생기라는 것은 모든 유전자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유방암은 바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의 이 걸렸을 때 어느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유전자가 변질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알면 뭐 여기 보면 이제 동맥경화도 그렇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동맥경화 여기에 위치한 이 유전자가 회복이 변질이 되면 동맥경화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뉴스타트를 잘해서 회복이 되면 동맥경화가 낫는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 이제 지도는 이제 보셨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도 이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에 또 뭐가 있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것이다? 당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당은 어디 있는 거예요? 피 속에 녹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당이 피 속에서 이 문이 열리면 당이 이렇게 들어가서 당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타야 돼요. 자,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숨쉰 산소. 산소는 파란색으로 그 산소 파란색. O2. 산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분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타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당이에요.
그럼 그 휘발유가 타려면 첫째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 없으면 절대 안 타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를 걸어줘야 타기 시작해? 시동. 시동은 그거는 뭐냐면 전기 스파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가 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 생기가 탁 와서, 이 생기가 오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전자파, 전기를 스파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게? 아, 그렇구나, 이럴 때야. 아, 와, 아름답다. 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뭐요? 그렇구나, 깨달았다. 어, 이럴 때 이제 생기가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기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그 순간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뭐요? 강력한 스파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뭐요? 번쩍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생기가 강력하게 올 때는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기분이 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전기가, 그러니까 이 생기가, 이 스파크가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될까? 하루가 지겨운 사람. 아이고, 지겨워. 이래가지고 무슨 맛을 사냐? 어. 그러나 뉴스타트 딱 오면 뭐예요? 살맛이 나. 네? 강의 시간마다 깨닫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반짝반짝 해야 안 해요? 반짝반짝 스파크가 많아지면 당을 그냥 태워버린다고. 그래서 당뇨병이 있어도 아이, 아, 그분은 그 울산서 오신 아줌마 있었잖아. 당뇨병으로. 그 혈당이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래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 오셔서 그냥 닷새 만에 당뇨가 다 떨어져 버렸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 울산 아줌마인데 1월 달에 또 오신다 그랬어. 지난달에 오셨다가. 근데 그분이 그 항문암이었어요. 항문암. 항문암인데 똥이 안 나오는 거요. 그렇죠. 항문암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항문을 좁혀버리니까 아무리 써봐야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젓가락같이 나오대요. 젓가락같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분이 뉴스타트에서 엄지손가락만큼 그러면서 당뇨는 낫고. 그때 그, 참, 그 자녀분들이 참 착한 분들인 것 같아. 이제 병원에서는 뭐냐,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항문을 제거하고, 그럼 뭐 차야 돼? 똥주머니 차야 돼. 이제 그 엄마가 똥주머니 찬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찾아가지고 여길 보내준 거야. 보내줬는데, 이제 대변도 잘 나오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자녀들 참 착하죠. 그렇죠. 그 참,
아이 뭐 그럼 병원서 뭐 똥점을 차야 된다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러고 넘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어디를 가면 암이 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살아야 돼. 예. 그 반짝반짝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돼? 진선미야. 그래서 제발 진선미가 아닌 것은 생각을 버리세요, 좀.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저 우리 진이 강아지 새끼. 그 새끼가 이뻐 죽겠어.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또 박사님한테 일르러 오더라고요. 그래, 그놈의 새끼 뛰는 거 보면 너무 귀엽잖아.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 생기 받으라고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진이 강아지 아빠는 완전히 누렁이에요. 누렁이게. 온몸이 하얀 데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엄마가 하얘니까 애는 흰 양말 신고 뛰는 것 같아. 이뻐 죽겠어.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쁘다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이게 신경이 많이 써요. 밥 먹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이지만, 신경 쓰이는데 그거 좀, 신경 써주고, 이쁜 거를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아니겠죠. 저도 절대,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거 강아지 새끼들은 하루에 4번 밥을 줘야 돼.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 4시간 지났어. 그럼 또 얼마나 배고플까 가지고 또 현미밥에다가 계란 풀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갖고 가면 막 미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생기를 뭐요? 하는 거야.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귀찮다 이러면 반짝반짝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당뇨병 걸리겠다 말하고 똑같아.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스파크가 타서 그러면 여기서 당분이 타가지고 타면서 본래 햇빛이 뭐를 했어요? 이 전기를 공급했잖아. 그래서 탄수화물 형성시킨 거를 이거를 이제 탄소는 또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배출하고 물은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전기만 남잖아. 태양에서 온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 없으면 금방 죽어. 그렇죠? 그래서 저혈당 그럼 쓰러져 버려. 당분이 아직도 조금 있는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정상 당분 수치는 100 또는 80에서 100 이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다. 근데 이제 저게 50, 60 떨어지면 뭐예요?
어찌저찌 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 작동을 안 해, 우리 몸이. 전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전기 생산량이 높다. 그래서 힘도 세고 그래요. 피로감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그러면 지금쯤은 여기 도착하셨을 때보다 피로감이 덜하잖아. 네. 네. 그동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이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질수록 혈당을, 당을 뭐예요? 더 많이 태우겠죠. 그럼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약만 줘 버려. 그럼 평생 약 먹는 거지 뭐. 이게 바보 같단 말이에요. 좀 환자로서 내가 질문도 던지고, 그 당뇨는 왜 생겼냐? 어떻게 생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겨야 돼. 예. 약만 자꾸 널름널름, 그 뭐,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날 수가 없어? 그럼 평생 약 먹어야지. 예.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당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나요? 그렇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감소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느냐는 이제 다음 강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결국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아이고, 기운이 없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힘이 안 나. 그 뭐야? 미토콘드리아 숫자 같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확 받는 사람들은 또 운동도 안 하잖아.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도 미토콘드리아 감소하고. 그러면 항암하는 중에 항암을 하잖아요. 네. 그 항암하는 동안에 이 당 수치가 올라가는 그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항암하면 정상 세포들도 많이 같이 죽으니까.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손해를 보지. 그리고 또 항암 자체가 내 몸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또 더 증가시키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이 줄죠. 그리고 항암 치료받고 뭐 누가 나가서 운동할 기분이 나. 그렇죠. 그런지 그렇게 그러니까 엉망이 이래저래 항암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 걸렸다 하면 이 혈당 수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해서 자꾸 소모가 태워져야 돼. 연소가 돼서 계속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뭐요? 미토콘드리아 계속 가서 타줘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서 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내 피 속에 있는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이 사는 거예요. 맨날 뭐 기껏 운동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요새는 고스톱도 눈으로 치더라고, 눈으로. 적어도 이 정도만 되면. 팔 운동이야, 좀 되지. 그런 식으로 살면 에너지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여기에 문이 열려야 돼. 열리는 문이 당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근데 보면 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고 보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붙어 있어. 그렇지? 그 이게 엘리베이터하고 꼭 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면 뭘 눌러야 돼?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스위치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이 열리냐 하고 보니까 이 췌장에서 뭐가 생산돼? 인슐린이 생산돼. 인슐린이 생산되면 이 인슐린이 가서 문을 스위치를 꼭 눌러줘. 그러면 문이 열려. 그래서 저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리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췌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 인슐린을 생산하느냐라는 것을 그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었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생산량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 상태가 약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본래 생각하기로 인슐린 생산 안 되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인슐린 생산량이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다면 왜 주사를 줘야 되냐 이 말이야. 헷갈려. 왜 그런지 뭐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데 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가 더 필요해지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6살, 7살짜리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 뭐 대단히 뭐 여러분이 뭐 과학자로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안 나올 거고, 대답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답이 나와요. 자, 왜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생산하는 생산량은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인슐린 주사는 필요 없잖아. 그런데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생산되는데도 왜 인슐린 주사를 놔줘야만 문이 잘 열릴까?
이유가 뭘까? 간단해. 아, 소변으로. 소변으로 빠지는 거하고 그 지금 제 질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너무 똑똑해 보려고 지금 아주 뭐 아는 척 해 보려고 한데 아주 또 근사하게 나오는데 간단해. 뭐냐면 스위치가 둔해졌다며. 그러니까 인슐린을 더 필요로 해 누르는데. 그리고 이게 마치 뭐 같으냐고 하면 네, 여러분 그 미국서도 그 옛날 빌딩이서 샌프란시스코니 뭐 시카고니 이런 데 가면 아주 고물 빌딩 막 뭐 50년 60년 이렇게 된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자꾸 눌려. 예. 꽉 눌러야 돼요. 문제가 스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슐린이, 스위치가 새 스위치라면, 살짝만 눌러도 되잖아. 아,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이 오래된 이 엘리베이터는 이게 세게 눌러야 되는 거야. 그처럼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 80살 먹은 이상구 같은 사람의 스위치는 아직도 뭐예요? 멀쩡해. 살짝만 눌러도 문 쫙쫙 열린다고. 근데 30살밖에 안 됐는데 왜 스위치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게 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는 게 당뇨병 환자는.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눌러서 문을 열려면 스위치가 지금 둔해가 안 하게 둔하지.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 더 세게 눌러야 되니까. 덮개가 덮여 있는 게. 그럼 저 덮개가 왜 덮여 있냐? 왜 덮였을까? 사용을 안 해. 코스톱 마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자꾸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지. 간단해. 재수 없어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고, 당뇨병 걸리도록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그런 거지. 알고 보면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어려운 거를 되게 쉽게 풀어주는 거는 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항암 치료 받아도 안 되는 걸 뉴스 같은 거 쉽게 풀어진다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 제 원인은 뭐예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하면 저 덮개가 없어져. 왜?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덮개가 덮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사라져요. 더 이상 덮개를 안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고지방이야. 내가 먹는 음식에 지방질이 너무 많아. 지방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적혈구들이 붙어버려 가지고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러니까 고지방. 그러니까 삼겹살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이렇게 되면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뭐 부족? 생기 부족. 하면은 스파크가 아니라. 그럼 스파크 부족. 그래서 생기 부족. 생기 부족이라는 건 결국 스트레스예요. 자,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예요?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럼 당뇨병 어떻게 하면 나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생기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길게 중얼중얼 할 거 없고 뉴 스타트 업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속 시원하게 풀려버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다 뭐 알 필요만 없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뉴 스타트만 하면 안 낫는 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뉴 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도 암 환자에게 유익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네, 당뇨병도 뭐 문제 없구나. 네. 그러니까 내 암도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구나. 이래서 뉴스타트는 강의 시간마다 재밌다. 네, 재밌다. 네, 재밌고 와 힘난다. 그래서 내 암도 문제 없다. 이렇게 딱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 그럼 이러면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분도 무슨 기분이 딱 들어요? 나은 기분이야. 그 나은 기분이 딱 들고 내 마음이 암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낫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강의를 통해서도 내가 암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보세요. Smile, smile, smile. 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뭐하대? 즐겁게 오.